대구 문화방송의 단독 보도로 경상 가명 목판인 영영장판의 존재가 알려진 지 6개월 만에 목판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 경북교육청에서 대구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열려 중학생 편법 전학 등 다양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공연 도중 두 번이나 쓰러졌던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대구 시민들 앞에 섭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정책에 활용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상 가명 목판인 영영장판의 존재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6개월 만에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오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혼이 고스란히 담긴 영영장판의 지역 이관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경상가명 책판은 모두 17종에 4,139판입니다. 18세기와 19세기 초 유교 경전 간행의 중요한 기록 유산으로 한글 언해본까지 간행돼 당시 국어사를 연구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중앙, 지방과의 인수의 유통관계는 물론 당시 가명을 연구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남감령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판들, 이런 소재를 확인해서 우리가 그것으로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는 영영장판 연구를 통해 전라도 완판본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영영장판 같은 경우에는 사서삼경이 많아서 언해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글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지역의 글꼴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영장판의 활용법과 지역 이관을 위한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경상 감령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어떤 스케일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들이 너무 좀 왜소하지 않느냐. 지방 정부에다가 이관 위탁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가져와야 그걸 보고 안에 내용이 잘못되는 건지. 군의 인각사의 삼국유사, 고려시대 팔공산 부인사의 초조대장경 등 기록문화의 산실로서 자리매김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올 하반기에 경상가명 목판의 이관과 활용을 상생협력 과제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같이 공유를 하고 대구 경북 한풀이 상생사업이 있고 또 상생위원회 대구 경북이 같이 하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그런 조건에서 경상가명의 뿌리를 되찾아 지역 정체성과 혼을 되살리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중학교 편법 전학의 학생 체벌, 대구 교육계에 파문을 일으킨 사건들인데 오늘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대구 교육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편법 환경 전환 전학을 두고 의원들은 추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행정 입장에서 조금만 꼼꼼하게 보면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요. 환경 전환 문제와 또 학생들이 주장하는 전학 사유에 대해서 동일한 공포가 있었고 정부와의 견해를 좀 들었다면 이런 부분으로 막을 수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기 자녀만 생각하는 교육 환경 개선보다는 오히려 그 법을 지키면서 공동체 질서를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시민운동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근 발생한 고등학교 80여 대 체벌도 도마에 올랐고 400명 이하 학교 무상급식 폐지 등 대구의 전국 최저 수준 무상급식에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넘어간 다른 사미에 따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한 당의 높은 차원에서 해서 국정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 찬성이다 반대다 국정 찬성이다 이 시점에 밝히는 것은
이 밖에 의원들은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급식비 지원, 학교 안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교육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서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2년부터 전국에서 3,627개 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가운데 경북 지역이 670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남이 797개로 가장 많았는데 설 의원은 학생 수가 적다고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것은 농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 학교의 기능을 무시한 단순 경제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보도해 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도 국감이 시작됐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정부의 FTA 지원 정책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FTA 무역이득 공유제가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배분을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헌법이 나와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것을 법을 제정을 해서 강제하는 것에는 좀 여야는 무역 관련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입장을 따지고 정부의 연구 용역이 부실하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FTA와 관련해 농어민을 지원하는 피해보전 직불제도 쟁점입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재량으로 적용하는 수입 기여도와 지나치게 까다로운 발동 조건에 대한 문제가 지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농업계와 정부 간 입장차가 큰 밥쌀용 쌀 수입도 국감의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계는 쌀 관세화로 수입 의무가 사라진 만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정부는 관세율 협상에서 513%를 방어하려면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20kg에 3만 몇천 원까지 지금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가 수입세를 보태버리면 피해보는 건 불보듯 뻔하죠. 이 밖에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은 조합장 선거 개선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농연은 올해 국정감사와 관련해 12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농업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두 차례로 분리되고 촉박한 일정 속에 진행되는 이번 국감이 농업계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17년까지 온누리 상품권 연간 판매액을 1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중소기업청이 올해 판매 목표를 4천억 원으로 잡은 데 이어 내년에도 4,500억 원을 목표로 잡아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인과 공공부문, 중소기업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기업의 구매는 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의 인구 대비 의사 숫자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에 나선 환자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는데요. 지역 의료 서비스의 열악한 현실, 박흔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3.17명입니다. 전국 평균 2.18명에 비해 무려 1.1명이 높고 유일하게 OECD 평균 3.3명에 근접해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 부산, 대구 순으로 광역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도 단위는 대부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1.63명으로 최근 들어 도시 규모화가 진행되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 꼴찌입니다. 반면 수도권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환자는 충남과 강원도에 이어 경북이 전국 세 번째로 많습니다. 충청북도와 같은 규모로 지난 한 해 26만 명의 도민이 수도권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도권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은 양질의 의료 자원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또 KTX 등 교통 발달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진료받은 도내 환자가 253만 명임을 감안할 때 10명 가운데 1명꼴로 수도권 병원을 방문했고 지출한 진료비만도 3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5대 광역시 2배 가까운 금액으로 환자와 진료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료 인프라를 우선 개선해야 되고 지역 내 그 의료 수준과 의료 자원 분포도 다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 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인터넷 검색 엔진 구글에서 독감이라는 글자가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검색됐는지 분석하면 실제 독감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데 수성구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책 활용에 도입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유명 포털 사이트 두 곳에 수성구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을 검색하면 광고를 제외하고 최근 1년 동안에만 약 40만 건이 나옵니다. 이 글 안에 단어를 모두 세워봤더니 아파트, 주택, 전세, 부동산 등 주택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고 드랑길 등 지역 명소, 학생, 과외, 학원과 같은 교육 관련 단어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성구 명소가 얼마나 검색됐는지 분석하니 드랑길과 대구미술관 등은 높게 나왔지만 수성못은 의외로 순위가 낮았습니다. 수성구민들은 주택과 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역 명소로 검색이 적은 수성못 범어천 등에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니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의견, 자연스러운 시민들, 또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청 단위에서 행정 수요를 조사하기 위해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는 전국에서 수성구가 처음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진행하던 설문조사도 변화를 줄 예정입니다. 설문조사하고 병행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병행하고 다음에 이게 좀 결과가 좀 좋고 뭐 주민 요구사항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은 뭐 향후에는 빅데이터 분석만을 통해서도 수성구는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정보를 내년 정책 개발과 업무 계획을 짤 때 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계명대 동산의료원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전산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겨 원무과 수납부터 검사, 진료실 업무, 입퇴원 절차는 물론 응급실 기능이 마비돼 응급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산 프로그램은 마비 2시간 20분 만인 오전 10시 50분에 복구됐는데 병원 측은 프로그램 디스크 두 개가 오류가 나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방송통신대학원 주차장에서 멧돼지 두 마리가 나타나 경찰이 쏜 실탄에 한 마리가 사살됐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학교 뒤편 와룡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살되기 전 멧돼지 두 마리는 대학 건물 방범 셔터와 에어컨 실외기를 부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대학 앞 왕복 8차선 도로를 멧돼지 두 마리가 뛰어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38 구경 실탄 5발을 쏘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도중에 심장 발작으로 두 번이나 쓰러졌던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다시 대구 시민들 앞에 섭니다. 극적으로 건강을 되찾고 무대에 서는 만큼 발매 하루 만에 표가 매진됐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휘자가 비틀거리는 듯 하더니 쓰러집니다. 지난 5월 대구 시향 정기 연주회 도중 지휘자 줄리안 코바체프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현장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발빠른 대응으로 건강을 회복했나 싶었던 그는 한 달 뒤인 6월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오페라 축제를 지휘하다 또 심장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연주회를 며칠 앞둔 대구 시향의 연습실. 다시 만난 줄리안 코바체프는 예전의 정열적이고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You can be sure I'm really better than before and my health is okay.
And I was very lucky, very thankful, and now I don't think about this anymore. We enjoy our life and our life together. 그는 이번 연주회에서 말러의 교향곡 그인이 담고 있는 번민과 고뇌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Mahler gives a possibility for all different kind of feelings and emotions. We must be very faithful to the idea of a composer, but we must put out our feelings and share with the public. 그인과 함께 돌아온 줄리안의 무대를 보기 위해 이번 공연표도 발매 하루 만에 매진돼 시민들의 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구시향은 앞으로 해외 순회 공연을 통해 대구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무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오늘 열린 대구시의회 236회 임시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혜정 의원은 경북과 광주, 전북은 서울에 지역 작가들을 위한 전시관이 있다며 이들 지역보다 작가 수가 더 많은 대구도 전시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1964년 출범한 대구시립교향악단도 지금까지 세 번밖에 해외 공연을 하지 않았다며 10여 차례 해외 공연을 한 부산, 울산에 비해 너무 저조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구 문화 알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시가 대구시의정회 설립 및 육성 지원 조례에 맞춰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4,500만 원씩 모두 9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해당 조례에는 근거가 없고 공공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2013년 전직 지방의원 친목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고 관련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해당 지원 조례를 없애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관인 이순진 육군대장이 합참의장에 내정됐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인 이 사령관은 합동작전과 교육훈련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3사관학교 출신이 합참의장에 내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는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장사 상륙작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전승 기념식이 오늘 참전 동지회원과 유족 60여 명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군 장사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장사 상륙작전은 6.25 전쟁이 절정이던 1950년 9월 14일부터 엿새간 영덕군 일대에서 학도병이 참전해 139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하는 등 하루 뒤에 펼쳐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전투입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 말 시점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천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구가 14만 15명으로 선거구 통폐합 인구 하한선보다 542명이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김천은 독립선거구로 살아남게 되지만 획정위가 정한 인구 기준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7월 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 범안로에 오는 17일부터 하이패스가 설치돼 출퇴근 대기 시간이 최대 15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운영 비용은 매년 2억 2천만 원 절감되고 유류비 절감 등 이용자 편익도 매년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국토부와 서울시 등 4개 지자체, 한국도로공사가 체결한 지자체 유료도로 하이패스 구축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